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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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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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망, 망, 망.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초코초코초코초코. 오, 컨트롤러 미쳤어. 미쳤어. 컴퓨터, 아, 컨트롤러 개거품 물어요. 뚜루루룩. 뚜루룩, 뚜루루룩. 고장나서 부들부들 떨리는 컨트롤러 이제 제쳐두고, 그냥 하던 대로 그 조이콘, 그냥 닌텐도 기본 조이콘을 써야겠어요. 울꾸리 안녕? 근데 위안대 넌 이사 안 가니? 이렇게 말해도 좀 미안하긴 해. 근데 미안한데 나 이제 새 친구 데려오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처지가 좀 너에게 너무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나부터 챙겨야지. 아, 여러분, 이것 보시라요? 이것 보시라요. 여왕왕관. 100만원어치에요, 100만원. 한번 이거 전시해보자. 쓰는 것보다 전시하는 게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쟤왜 뜨거워? 아, 저거 보러 왔구나. 안녕? 너가 그리스풍 배우만 아니었으면 너 이사 보냈어. 내가 그리스풍이라 안 보내는 거야. 그리스는 좋거든 난. 제가 그동안 모으고 모은 100만원을 다 써서 여왕왕관을 샀어요. 우리 똥모자 전시해놓은 곳에 여왕왕관 한번 전시해놔보자. 아, 똥모자래.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자지 참. 여왕왕관 어딨어? 어디 갔죠? 아, 쓰고 있구나. 아, 그새 없어. 어디 갔나 했어. 그래서 소중한 걸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여왕왕관. 배치해보자. 음이. 100만원짜리라니. 미쳤구만. 미쳤어. 이걸 100만원이라니. 마음에 들어. 아, 이거 쓰지 마. 난 왕관을 쓸 제목이야. 똥모자 말고. 뚜두 뚜두뚜뚜뚜 뚜두뚜뚜 이거 한꺼번에 만들기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세번 만드는 동안 제가 편집할 때 이미지를 띄울게요. 여왕왕관을 100만원에 산제 스크린샷은 있거든요. 인스타나 그런 데 올리긴 했어. 통장에 100만원 있는 거, 아니 한 80만원 있었어. 하루에 바짝 20만원 모아서, 100만원 모아서, 바로 여왕왕관을 샀어요. 아깝냐고 물어보시면, 안 아까워요. 왜냐면, 돈은 함정입니다. 돈을 오히려 써야 돼. 돈이라는 함정에 우린 걸렸어요. 그래서 자꾸 모으려고만 하죠. 뭐야, 나 이거 있잖아. 두 개나 있네? 그래서 돈이라는 함정에서 그 탈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 여왕왕관을 100만원에 샀죠. 아주 뿌듯했어요. 이렇게 소비를 해야 돼. 자꾸 소비를 해야 할수 있는 게더 늘어요. 쌓아만 놓으면 결국 할거 없어. 제 기억에 오늘의 곶감의 이쁨은 숲 이정표였어. 섬 이정표. 오우, 딱 맞췄어. 센스껏. 뇨뇨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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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데일리 라이프 즐기러 가죠. 편안하게. 바로 팝시다. 팝시다? 팝시다. 팔읍시다. 뭐라고 하죠? 팔다를 합시다체로 하면 어떻게 돼요? 팔읍시다요? 팝시다? 나 가끔 이런 말할 때그 외국인 된것 같아요. 아니요,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살다가 한국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글 잘 모르는 애 같아. 컨셉이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현실은 한국에서만 살았다는 거. 멸치 가끔 잘 보면 입 뻐끔뻐끔해요. 멸치 눈 되게 귀여워. 망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뉴뉴뉴뉴뉴뉴. 비 오는 날에 희귀한 물고기들 좀 잡고 싶네요. 뭐 셀레켄스라던가 뭐 두 마리씩 벌써 잡았지만 뭐 할 거 없나? 뉴뉴뉴뉴뉴. 안녕. 무슨 일로 왔냐고요? 어? 9999 벨 있어? 딱 9999 벨 있어 나? 엄청난걸? 이거랑 이거 뇨뇨 벼룩뇨 됐어. 5100 5010. 오 진짜 딱 9999 벨 있었네. 짠나. 그리고 이제 섬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인사 한 번씩 하면서 돌죠. 이것 보세요. 친구들 집 앞에 이거 써놨어. 누구 집인지 모를까봐. 꿀꿀이 야옹이. 근데 얘네밖에 안 했어. 하다가 귀찮아서. 아 펭구 썼네. 펭구 찍찍 하다가 귀찮아서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되지? 개미알킨 뭐라고 써야 돼? 개미알킨은 어떻게 울지? 할탈? 할. 그리고 우리 뜬금없는 조개 컨셉의 메인은? 꾸엉 안녕. 입는 요령? 잘생기면 돼. 옷 잘 입는 요령? 잘생기면 돼. 곰은 그냥 뭐 꾸엉꾸엉 이런 걸로 씁시다. 펭구 나갔네. 펭구는 항상 나가 있어. 아 그거 아세요? 저는 펭구가 초기 주민이었어요. 초기 주민 집은 정해져 있대 모양이. 하지만 그러니까 저 펭구 크리미가 처음 왔을 땐 그냥 평범한 집인데 후반에 들어왔다면 그 얼음 꽁꽁 집이래요. 그래서 얼음 가구가 있어. 이거 되게 이뻐. 이거 진짜 이뻐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크리미는 이제 나에게 그 한 번 나갔다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집은 그냥 저 평범한 나무집이에요. 하지만 크림이 나중에 들어오면 얼음 꽁꽁이 집이래요. 그거 되게 이쁘더라. 뭐 만드니? 내 친구 중 너 같은 친구 있는데 하얗고 통통하고 눈 되게 그윽하게 생긴 서양식 묘석? 야 무서워. 왜 묘비를 짓고 있어. 아 묘석이 그 묘가 아닌가? 알고 싶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걸 거절할 수 없죠. 하양 왜 묘비를 만들고 있었을까? 아 묘비가 묘석이 맞나요? 서양식 묘석이네. 게다가 웨스턴 그레이브. 아 야 마일리지는 계속 쌓이는데 쓸데가 없네. 한번 다 살까? 그 쓸데없는 그 마일리지로 만든 DIY 다 살까? 야 진짜 묘비잖아. 야 왜 그래 개미할게. 무슨 일 있었니? 왜 묘비를 만들고 있었어? 멋있게 있는 요령? 잘생기면 돼. 별거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집 가구가 엄청 이쁜 제 친구는 없네요. 다 평범해. 다 그냥 평범한 나무 가구 집이에요. 좀 아쉽다. 좀 옷 이쁜 가구 이쁜 친구가 없어. 이럴 때 필요한 건 친구를 이사 보내야 된다. 미안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 있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3km 뛰고 왔어요. 근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힘들어서 2km밖에 못 뛰고 왔어.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밤에 3km 뛰자면 돼. 근데 아침에 3km 뛰면 힘들어. 친구 집도 어디 갈 친구 있을까? 어? 야옹이 집에 있다. 아 개미알킨은 집 앞에 뭐라 써야 될까요? 할? 할짝할짝 할 때 할할로 해야 되나? 개미알키니까? 어?
이 핑크 조명이 있었나? 뭐지? 뭔가 좀 달라졌는데 색깔이? 뚜뚜뚜뚜뚜 그거 아세요? 우리 부캐가 DIY 쓸 때 의자 치우고 DIY 여기서 만들어요. 발 보여줘. 부캐야 발바닥 보여줘. 핑크 발바닥. 아 너무 귀여워 고양이. 진짜 고양이는 너무 행복해. 야 세 명이 다 옷 얘기밖에 안 한다. 어쩌면 동숲이 이번 작은 대화가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대화 카탈로그, 대화 그 스크립트가. 아니 손바닥이라도 보여줘. 야옹이 발바닥. 어 잠깐 손바닥. 야옹이 핑크 젤리 좀 보여줘.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어. 안녕.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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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딴 과일이 있었네? 나 아침에 다 한 거 같은데? 어? 뭐시여? 안 했구나. 잘 됐다. 안 그래도 이거 왕관, 여왕 왕관 사느라 돈 다 썼는데 이걸 빨리 메꿔야지. 돈 제일 잘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외부 과일 다 팔기. 매일매일 노가다 해서 외부 과일 꼬박꼬박 팔아. 이거 돈 되게 잘 돼요. 개당 500원이라 그러지. 근데 동숲은 돈 엄청나게. 뭐야, 나 이것도 안 했어? 나 여기 왔다 갔는데? 어? 뭐지? 나 아침에 동숲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위치기 다 했는데? 리젠 됐나? 아, 혹시 하루가 지났나? 내가 그 시공간을 넘어버렸나 보다. 어라? 이거 다 했는데? 아침에 돌치기 다 했는데? 이상하네요. 저에게 뭔가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을 하루 돌고 온 것 같아. 미쳤어. 미쳐가고 있어. 아무튼 잘 됐네요. 으쨔쨔. 비 와가지고 그 나무들이 빨리 성장해서 과일이 맺혔나? 뽀야미가 여기 있네? 안녕 뽀야미. 안녕 가죽 패치 스커트. 잘 어울리지 않는데. 아, 왜 안 어울린다고. 왜 너 제일 귀여워. 와, 귀여워라. 흠흠. 이게 뭐지? 더블린? 더블릿? 더블릿. 저 양이니까 양자리 모자 살까요? 양모자? 양모자 사. 피팅룸. 뚠뚠뚠뚠뚠뚠뚠. 어, 이거 조커. 조커 옷 만들 수 있을까? 빨간색 녹색 매치해서? 조커 옷. 이거 입히면서 제 패션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현실 패션을. 이렇게 입으면 이쁘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어? 어, 이거 그거잖아. 탕구리. 탕구리 모자 사자. 유니크한 거 사야지. 어, 이거 철가면 아니야? 아, 전어 초밥 의상이래.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사자 사자. 어, 양모자 이것도 있네. 흑양모자인가? 전어 옷 너무 웃기다 이거. 친구들한테 보내줄까? 이것만 삽시다. 구입! 원래 옷으로. 전어 초밥이래. 너무 웃기다. 뽀야마.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너 거니? 이 주머니? 뭐지? 콩주머니 그런 건가? 죄송하지만 제 건 아니에요. 부캐? 아, 서순 틀렸네. 아까 부캐 좀 먼저 보고 왔었는데. 고우기 안녕.
요코포시 어서 오이소. 늘 이래 말을 걸어주셔도 천천히 얘기 못 나누고 죄송합니다이. 뒤에 있는 사진 예? 어디 사진? 아 저기? 어릴 적 우리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 사진 가족 사진입니다. 두 분 다 꽤 오래 전에 돌아가셨대요. 떠오르곤 하지예. 내는 어려갖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언니야가 일사적으로 우리를 길러준 거는 잘 기억하고 있다. 참말로 고맙데이 언니야. 마! 갑자기 와 이러노. 평소에 구순이가 아닌 것 같네. 참말로 와그라노 와그라카노 와그카노라고 하네요. 와그카노. 야 이건 진짜 한글로 보기 힘들겠다. 그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그카노는 진짜 어렵다. 놀리지 말거라. 알겠다 알겠어. 고맙대 이곳은. 와 소녀가장으로 그 이 자매를 다 지키면서 산 거야? 대박이다. 멋지다. 셋이 뭉쳐 에이블 시스터지. 근데 셋이 뭉친다고라고 하지만 둘째가 나갔잖아. 저 가족 사진 한번 볼까? 둘째 빨리 데려와. 오! 디테일 봐. 저기 여기 엄마 아빠 사진인가 보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다 돌아가셨대. 너무 마음 아프다. 두 분 사진 그리고 집 그리고 고순이 고옥이 고욱이? 고순 고옥 고욱.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탈출! 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참 따뜻해져요. 참 마음 따뜻해지는 게임이야. 이래서 이게 좋은 거죠. 동물의 숲이. 일단 돈은 가능한 다 따가. 아무리 힐링을 하려 왔다고 하지만 돈은 포기할 수 없어. 돈 많이 모아서 왕관 또 사면 되잖아. 여왕 왕관이 있는데 왕왕왕이 없을까? 어 나 이것도 안 했네? 어랍쇼? 내가 뭐 잘못 알았나 보다. 오늘 아침에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은유 잘 됐지 뭐. 무조건 1000벨씩만 나오는 거나 이거. 어? 아 깜짝이야. 지갑에 넣어. 그리고 만만만 빼. 만만만 그거 아시죠? 3만벨로 해야 손해가 없어. 만벨로 하면 무조건 3만벨이 나오지만 3만벨을 하면 실패해도 3만벨이고 성공하면 9만벨이야. 손해가 없습니다. 3만벨 묻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처음에 그냥 무조건 3배인 줄 알고 다 99,999,999,000벨 묻었거든요. 무조건.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3만벨 이상 묻었을 때는 그때부터 확률이 적용된대요. 확률적으로 3배가 되던지 만벨이 나오던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99,999,000벨을 한 3번 묻었어. 몰라가지고. 근데 한 번은 성공했어요. 나머진 다 실패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내 돈은 이득이었나 실패였나 계산이 안 되네요. 모르겠어. 성공인지 실패인지. 요? 안 잤어. 모동숲 전에 튀동숲일 땐 스쿠버 다이빙이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조건으로 다이빙복을 얻어. 그리고 바다를 쭉 헤엄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뽀글뽀글 거리면 그 바다로 들어가서 그 해산물을 캘 수가 있었어. 많이 유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는데. 그 기능이 여긴 없네요. 어? 아까 여기 있지 않았니? 어? 어? 얘네가 없어지기도 하나? 아 여기였구만. 그동안 바지락 귀찮아서 하나도 안 캤는데
그래도 다니면서 캐는 게 낫죠? 다 미끼로 만들어가지고 낚시 도가다 할 때 좋잖아요. 뉴뉴 뉴뉴뉴뉴 뉴뉴뉴뉴뉴. 아, 날 흐린 거 봐. 너무 흐리다. 흐리다 못해 그거 아세요? 가끔 날씨 보면 유독 빨간 날씨가 있고 엄청 노란 날씨가 있어요. 가끔 날씨가 엄청 노란 날씨 되잖아. 그러면 막 그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져. 노란 날씨. 살면서 한 네다섯 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노란 날씨는. 세상이 노래. 황사 때문에 노란 게 아니라 모르겠네. 아무튼 있음. 아무튼 유독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날 있음. 이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햇빛이 그 지구로 오는데 그 구름이랑 습도의 관계에 따라서 태양빛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종 약간 노랗게 빛이 그 분산돼서 그 땅에 내려와가지고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 아닐까? 다행히 요즘 날씨가 쭉 맑아요. 되게 청량해. 유독 뭔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희 집 뒤에 산이 있는데 한 작년까진 이 산이 별로 잘 안 보였어. 근데 요즘 산이 그 나뭇가지 다 보여요. 날씨가 엄청 세상이 맑아졌달까? 대기 중에 그 시선을 흐리게 보일 그런 먼지가 없나 봐. 그래서 유독 좀 맑아 보이나 봐요. 제 생각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참 맑아서 이뻐요. 아주 좋아. 뇨뇨. 묘비 무서운데? 어, 야, 이거랑 이거 묘비 조합하면 진짜 멋지겠다. 이거 두 개로 공포 분위기 연출하고. 떡밥 세 개 일단 만들고. 내가 자꾸 까먹네. 인벤토리 정리하고. 저기 나비 조형물 보이세요? 어제 그 곤충쟁이 왔어요. 레온이 걔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 양모자 넣고 지갑에 넣고. 이 분실물 내가 가져버리면 어떡해? 내가 그냥 먹어버리면 안 돌려주고. 뉴뉴 뉴뉴뉴뉴뉴뉴뉴뉴. 동물의 숲도 비 올 때 그냥 평범하게 비 올 때 있고 오늘은 좀 뿌옇게 비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무섭다 얘. 저 곰쟁이 왜 곰돌이 왜 고민고민해. 곰돌이 혹시 이사 간다?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어? 그새 고민 풀렸어? 야 이놈아 생각해. 생각해내라고.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같아. 야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이사가. 아니야 미안해. 근데 좋은 의미로 생각해봐. 확실히 그 많은 친구들이랑 교류하고 계속 물이 순환돼야지 계속 고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변호만 드러나. 상점 증촉이 너무 느리다. 왜 이렇게 느리지? 전작은 그래도 이것보단 좀 빠릿빠릿하게 증촉됐는데 이번 시리즈는 증촉이 엄청 그건가 보다? 그 콘텐츠 연장시키려고 좀 느리게 보나 보다. 뭐 뽀야미 집 들어가 보자. 뭐 하고 있을까? 뽀야미 아까 옷가게에서 만났는데 벌써 일로 왔나 봐. 뽀야미 자고 있다. 안전체로 선체로 자고 있어. 노래 좀 꺼줘. 아, 그 너무 귀여워. 선체로 자. 아, 야, 귀여미야. 제가 자고 있었나요? 잠꼬대로 하진 않았죠? 너 잠꼬대로 그런 말을 하더라 아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어머, 왜 그러세요? 어떡해. 야, 다 5칭찬밖에 안 해. 대화 좀 많이 늘려줘. 너무 5칭찬밖에 안 해. 뭐 줄 거 없나?
나뭇가지 줄까? 도끼 줄까? 아, 앉았다. 아, 예방 의자 좀 하나 놔줘야겠다. 이거 좀 의자 하나 놔주자. 의자 만들어주자. 이 방에 어울리는 의자를 하나 주러 올게. 호야마 기다려. 옛날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책 보기 하는 거 좀 마음 아프더라. 야, 의자 만들어주자. 나도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초코파한테 초코파한테 뭘 만들어줘야겠어 하면서 만들어주면 얼마 줄까? 의자 무난하게 이거? 아니야 귀엽게 이거? 흔들의자 타이어 놀이기구 이것도 의자로 취급돼요. 돌의자? 아유 엉덩이 아파. 이거 좋아하지 않을까? 아 테이블이구나. 복숭아채 하나 줄까? 귀엽게?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복숭아 의자 국화 나 없는데. 복숭아 의자 하나 줄까? 아니 알 의자 알 의자 스톨 알 의자 하나 주자. 물고기 달걀 3개 만들어주러 가. 어 날씨 흐린 거 봐. 흐린 게 아니라 뻘게 날이. 이런 유독 이런 하늘이 있죠. 빨간 하늘일 때가 있어. 좀 무서워.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 물고기 의자 3개 아니 물고기 알 3개 쓰레기가 한가득이야. 물고기 알 3개 아니요. 한 6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사줄까? 어차피 이거 알 많아봐야 쓸 다리가 없으니까 많이 만들죠. 그냥 5개 더 만들어. 그리고 온 천지에 깔자. 능금없게도 오케이 다 만들었고 와 한가득이다. 이제 다 주러 가자. 알은 또 나눠줘야죠. 이스터에그의 의미가 뭡니까? 이웃과 그 부활절 달걀을 나눠 먹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개인적으로 이거 주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주자. 야 아 그래 나중에 또 뭐 딴 거 주면 되니까 일단 이거 안 줄 수 있는 거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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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여워. 뇨뇨뇨뇨 들어갑시다. 아야 편한 곳에 앉으세요? 앉을 곳 피아노 앞밖에 없잖아 요 녀석아. 복숭아 의자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다. 가져 부디 가져줘. 엄마 이건 복숭아 의자잖아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닝복. 아 애들 맨날 트레이닝복 줘. 트레이닝복, 워크복, 작업복 이런 것만 줘. 너무한 거 아니니? 아 또 앉았어. 주자마자 저기 앉네. 나갔다 들어오면 아마 배치가 돼 있을 거야. 제발 맘에 안 들면 다음엔 알 의자 줄 거야. 자 나랑 얘기 좀 할까? 어쨌니 요 녀석아 또 거기 앉네. 맨날 거기 앉는 거 내가 마음 아파가지고 의자 줬더니. 미친 이것 봐요. 물 맺힌 효과가 있어. 대박이다. 어 내 왕관 내 100만원짜리 왕관. 뽀야마 아 이 앉아있는 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앉아있는 거야 사실? 아 발 꼬물꼬물하는 거 봐. 사실 이걸 어떻게 앉았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 알려고 하지 말죠. 귀여우니까 됐지. 내 의자 좀 설치해주지 너. 엥? 뭐야미 띠용 했다. 다음 친구 부캐. 여기 야옹이 집이라 써놨죠. 야옹이 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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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캐
좋기는 의자 많으니까 뭐 사실 일단 줘보죠. 너 거 아니야? 응? 뭔데? 이거 어? 찾은 거야? 이 파우치 내가 계속 찾던 거야. 그랬어? 뭘로 사려면 좋을까? 어? 또 뭐 트레이닝복 이런 거 아니.. 다리 밑판 야 다리 밑판 우리 부캐 마음이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선물 다시 주는 거 다시 돌려주면 불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이스터 스툴 가죠. 핑크색이라 좋아할 거야. 다행이다. 좋아하네. 하트 앞치마? 내가 얘한테 내 취향으로 메이드복을 입힌 것처럼 쟤도 나한테 얘 취향대로 하트 앞치마를 나한테 줬네? 서로 이런 취향이었어? 어? 이제 보니까 상이네? 말이 상이지 거의 한벌옷 같은데? 아이 우리 부캐가 준 건데 거절할 수도 없고. 운동한다. 아 근데 그거 아령 할 바에 그냥 팔굽혀펴기를 열게 해라. 양손으로. 귀여워. 이 눈 봐. 아 저렇게 막 눈 변하는 게 난 너무 귀여워. 안녕. 또 누굴 줄까? 알은 많은데. 펭구 나갔고. 설빼기 하나 주자. 고민되네. 개미알기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내가 알아볼까? 할할밖에 없나? 할짝할짝? 할짝할짝이라고 하자. 할짝이 개미할기니까. 근데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개미할기를 넣었을까? 뭐 독창적이긴 했긴 한데. 저 코 떨리는 거 봐요. 코야 입이야. 아무튼 개미할기 특유의 저 긴 부리, 주둥이. 떨리는 게 너무 귀여워. 1560배? 괜찮네. 만들어서 조공하는 것 치곤 괜찮은 가격이야. 저게 일본식 화장이라며. 저 눈썹 사이 그 점 찍는 거, 이 까맣게 눈썹 위치에. 그 개미할키는 의외로 꼬리가 되게 화려하다. 왜일까? 어디다 스툴 제 알 의자를 넣었을까요? 아 그 부캐 것도 봐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네. 들어가 보면 내가 준 알 의자가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짜잔. 나중에 설치하나 보다. 지금 아니고 나중에 설치할 것이야. 내가 너무 바로 와가지고 제가 설치할 시간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겠지? 그런 거겠지? 그럼 야옹이? 야옹이는? 야옹아 혹시 너까지? 등 돌린 거 봐. 나 안 보려고. 알았어. 얘 설치하지 마. 띠용. 내가 괜한 선물을 줬구만. 다음 날에 설치해져 있나? 그렇겠죠. 아 펭구한테도 하나 주고 싶은데 일단 앞에 놓죠. 아 앞, 정면 보게. 어차피 이거 앞뒤가 똑같은 의자니까. 아 좋아. 뉴. 메이! 아 메이네 집은 너무 이뻐서 이거 놓기 좀 그래. 메이는 진짜 너무 이뻐 집이. 메이한테 주지 말자. 어 생각해보니까 그럼 알 엄청 많으니까 다 알가구 만들어서 섬에 다 배치해놓자. 알 파티. 사탕 먹고 있어. 조개 침대. 아 귀여워.
아 진짜 이쁘다. 판다렌 같아. 아 곰 발바닥. 사실 저것도 야옹이 발바닥인데. 곰도 저렇게 생겼나? 아 저 조개가 스피커였구나. 노래가 어디서 나오나 항상 궁금했어. 아 귀여워. 근데 궁금한데 왜 곰이 조개 컨셉인 거야? 그리고 이 조개 가구는 제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얘는 집에 DIY가 없잖아. 근데 보통 DIY 자기 집에 있는 애 거가 DIY 할 때 주니까 이 조개 가구들은 난 못 받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니? 아 저 에스프레소 저번 주쯤에 가족이랑 처음 먹어봤거든요? 뭐 그렇게 못 먹을 정도 아니던데? 오히려 많이 쓴 게 뭔가 고혹한 느낌이에요. 뭔가 인생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난 좋았던데? 써서 싫진 않았습니다. 크리미 아 모자 쓴 거 봐 땡글 해가지고 아 귀여워. 어? 어 뭐? 크로팬츠? 크로팬츠 혹시 그거 아니야? 그 돌핀 팬츠라고 하나? 그 돌핀 팬츠의 은어 알아요? 그 똥꼬 바지라고 한다던데? 저도 들었거든요 어디서. 아 아니구나. 그냥 평범한 면바지잖아 이 녀석아. 문이뇨 뜬금없이 뜬금없이 짐벌이 있길래 내 센스가 그래. 내 센스가 좀 뜬금없는 게 많아. 다리미판 이스터 스톨 하나 줘보자. 문이뇨. 왜냐면 얘 집은 너무 볼드해. 너무 볼드한 집이라 이런 거 하나 놔. 제발 가져줘. 그 배치 좀 해주라. 1500원? 어 아까 어떤 애는 1160원 주지 않았어? 얘는 1560원이네? 가격이 다 다르구나. 그래 너무 귀엽다. 펭귄 진짜 너무 귀엽다. 집에서 펭귄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 환경은? 어! 안돼! 내 경거망동 때문에 없어졌어. 아 귀여워. 저 땡그랗게 서있는 거 봐. 미쳤다. 진짜 펭귄은 사랑이야. 아 저 짜리몽땅한 동그람. 아 어쩜 어떻게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쩜 저렇게 귀여운 생물을 만들었을까. 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고양이 다음이 펭귄이에요. 너무 귀여워. 말도 안 되게 귀여워 진짜. 황어. 황금 송황과 황금 연어 진짜 희귀하다. 잘 안 나오네. 간지러워 죽겠네. 긁어달라고 이거야? 문인요! 이 더러운 놈아. 벼룩이야. 사자 몸에 벼룩? 사양할 거 없어. 너 가져. 조도 안 가져. 조도 안 가져! 이 녀석아! 다시 너한테 들어갈 거야. 기생충처럼. 어? 뭐야? 뭐였지? 미완성 대사 아닙니까 이거? 미완성 스크립트가 들어간 거야? 아니 그냥 저 자체가 대사겠지. 펭귄? 아 펭귄이래. 달팽이 내꺼. 눈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주인공 대사 너무 선 넘지 않아요? 달팽이 요리나 해먹을까? 달팽이 죽자마자. 어? 얘 좀 굵다? 농어인가? 농어 아니면 그 이상인데 이거? 어 농어 이상이다. 농어 이상이야 이거. 농어 이상이야. 농어구나. 농어보다 큰 척하는 농어인가 보다. 농어 새끼. 농어 새끼는 이거 다 낚시야. 자꾸 지들이 산갈치처럼 보이려고 해. 너무 하는구만.
낚시 좀 해볼까요? 그 미끼 잔뜩 얻은 김에? 그 놀 동습 시절엔 그 어떤 그 아랍계 마스크 같은 거를 얘한테 주면 얘가 고마워해서 뭐 아이템 주고 그러는 상호작용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네? 어떻게 됐나? 그리고 그게 있대요. 나 항상 이 판자 부분이 왜 있나 했더니 이게 선착장인가봐. 그리고 선착장에서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고역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햄, 전갱이, 멸치? 멸치 나오면 입 한번 봐야지. 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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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옹. 아 저렇게 귀엽게 생겼어? 멸치? 귀여운 물고기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멸치는 처음 보죠. 항상 삐쩍 마른 멸치만 보다가 살아있는 멸치는 좀 생소하다. 떡밥 한 다섯 개만 다 써보죠. 뭐 대단한 거 나올란가 모르겠네. 또 멸치 아닌가 이거? 비 오는 날 선착장 완전 레어한 조건 다 있는데 오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선? 징갱이. 옛날에 전갱이 회 무침 볶음밥? 전갱이 회 비빔밥? 먹어봤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전갱이가 의외로 잔가시는 많은데 되게 뭔가 탱글탱글 맛있었어. 식초랑 초고추장이 어울리고. 그런 옛 속담이 있었대요. 집 나간 며느리도 전갱이 밥, 전갱이 요리하면 들어온다? 뭐였지? 아무튼 집 나간 며느리가 전갱이 냠냠이 하면은 집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옛 속담으로. 전갱이를 어떻게 먹지 보통? 굽나? 오! 잠깐 얘 조금 큰데? 전갱이를 어떻게 먹을까요? 전갱이 회무침이 진짜 맛있었어. 전갱이 비빔밥. 그쪽 전북 익산에 육회 비빔밥 대빵 맛있어요. 꼭 그쪽에 그게 왜 어이 뭐 하는 거야? 어? 야 이 나왔네. 야 이거 농어보다 좀 더 크다. 농어보다 0.2mm 커요. 난 알아. 이제 그거 알아요? 농어랑 산갈치 실루엣 진짜 0.2cm 차이. 0. 몇 센치 차이에요. 야. 뇨? 뇨? 뇨! 뇨!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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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야 크다 크다 진동 개쩐다 이거 야 쩐다 쩐다 오오오 우와 우와 이야 와 지느러미 봐요 몇 개야 칠지도야 칠지도 이야 운도 좋아 너도 축하해 주러 왔니? 메뚜기야? 와 대박이었다 여기서 뜬금없이 적에 나올 줄은 몰랐어 그리고 한번 운 좋은 거 뺐으니까 운 한번 돌리고 오죠 운도 좋다고 계속하면 결국 없어져요 한번 그 운 돌리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 운 빼기 타임 운도 너무 쌓이면 빼줘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정기적으로 운을 배출 좀 해야 돼 됐다 가자 다 했다 운 다 뺐어 마지막 독밥이네 어차피 어? 잡지 말까요 그냥? 너무 쪼꼬미인데? 잡지마 근데 왜 절로 갔지? 앞에다가 떡밥 뿌렸는데? 뇨뇨뇨 뇨 뇨! 정갱이? 나비고기 은근히 저 빛반사가 좀 있네 약간 코팅 골드 코팅이 좀 돼있네 되게 이쁘다 뇨뇨뇨뇨 이건 뭐야 가자미 아니요? 이상하게 동숲 전작 있잖아요 뭐 놀동숲, 튀동숲 시절에 낚시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모동숲은 이상하게 낚시의 비중이 되게 높네 왜지? 뇨뇨뇨뇨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 젠 가자미? 잔 가자미? 뭐지 그건? 짜장이랑 간짜장 같은 느낌인가? 간짜자미, 간가자미, 잔짜자미. 오케이. 아, 천천히 노을이 지고 있네. 저 왼쪽 끝에 보이죠, 노을. 이 리얼타임 하늘을 묘사하는 게 참 대박이다. 모동숲도 그런가? 모동숲 이전에 놀동숲, 수동숲도 리얼타임이지만 시간 지남에 따라 하늘 변화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루 종일 동숲 녹화해서 하늘의 변화 녹화하기. 뉴! 뉴! 그럴 거면 24시간 켜놔야 돼. 24시간 컴퓨터 하나를 동숲 녹화로 켜놔야 돼. 이제 솔직히 다리미판 여기다가 만들자. 우리 부캐를 생각하며 뭐 급한 일 있을 때 여기서 다림질 하고 그래야지. 물고기를 멸치를 잡자마자 다리미판으로 다림다림 다림질하면 바로 그 볶음 멸치가 되지 않을까요? 멸치 포구. 뇨 뇨 뇨. 메비고기 그거 다시 팔거 다 팔고 다림질 한번 하자. 뇨 뇨 뇨. 그리고 팔거 팔고. 아, 화석도 들고 있었네. 실리켄스는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저스틴 오면 탁권 만들기로 하자. 박제. 비싼 물고기 박제시킨 거 한번 보고 싶다. 비우는데 스피커 켜놨어. 안 고장나는 게 용하다. 어? 아, 내가 캐고 안 먹었구나 저거. 실리켄스는 보관. 안 그래도 산갈치도 박제 만들려고 3개 모아놨거든요. 하루에 산갈치를 2개씩 모았어요. 배치 한번 해볼까? 집 입구를 딱 막았어. 수납. 하체 합치마 수납. 우리 부캐의 취향. 트레이닝복 솔직히 5개는 있을 거야. 너무 많아. 그리고 다 미끼 만들어. 아, 저 이거 얻었어요. 황소자리 욕조. 이거 그 중세 고문 도구도 있지 않아요? 이런 거? 그 노트로 만든 황소인데 안에 공간에 사람을 넣고 황소를 가열해. 그럼 안에서 고문한다고. 그런 걸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뇨? 아.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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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 와루이지 핀볼 왜 이번 동숲은 그 맵이 없을까? 그게 최고였는데 와루이지 핀볼 맵이 제일 재밌었는데 화려하고 둘이 대화한다. 둘이 대화한다. 에이? 컴퓨터 만져본 적 있냐고? 얼마나 옛날 사람인 거야. 안녕. 아, 저 광원 효과 봐요. 옷에 비친 광원 효과가 있어. 와, 대박이구나 정말. 동서. 멸치 300벨? 야, 그냥 줄게. 뭘 300벨이야. 그냥 줄게. 받기도 미안해. 그리고 멸치가 300원이요? 멸치볶음 하나 하면은 얼마 벌 수 있는 거야. 아, 얘 펭귄이니까 물고기 좋아하니까
야, 그럼 전갱이 먹지. 펭귄이라 씨푸드 되게 좋아하는 거였어. 역시 역시. 아, 저 가구 중 쓰레기통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쓰레기통 있더라고. 어떤 걸 버릴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창 열려요. 그럼 버릴 수 있나봐. 전 다 돈이 되니까 버리진 않았는데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석까지 기부 다 하면 어! 곰! 곰민 있어! 곰! 곰민 있어! 고민하는 곰. 곰이 곰곰이 고민해. 왜냐면 곰이니까. 게다가 그리스 곰이야. 철학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있을 거라고? 저 곰도로스라는 곰이 고민하는 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고민이야. 아! 새끼 고민 또 끝났네. 무슨 야, 무슨 고민을 무슨 고민 마렵다 이건가? 고민 한 번씩 말해보면 빼내면 끝나나?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자꾸 고민하는데 두 번이나 놓쳤네. 곰도로스라는 아기 곰이 곰곰이 고민하는 거를 두 번이나 놓쳤네? 서럽다. 무슨 고민이었을까? 이사 간다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야? 그럼 또 이따 뜰 거야. 아, 쟤 이사 보내야 되나? 싫은데. 좋긴 한데, 아... 좋긴 한데 더 귀여운 햄스터 애플이 데려오고 싶어. 애플은 진짜 나 포기 못해. 워너비야 애플이. 애플이 미애. 딱 둘이 데려오면은 나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잭슨? 관심 없어. 잭슨 별로 안중이 없어. 부캐가 더 귀여워. 어쩌지?